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김세랭입니다. 오늘은 사과를 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튜브 채널 문창과 김세랭은 물론 큰 채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아 실망을 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시고 구독을 취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취업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하여 다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강의에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 명확히 제 잘못이며 안일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가 많다, 할 게 많다, 힘들다는 변명으로 학원 수강이 끝난 뒤에도 업로드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것 또한 제 태만 때문입니다. 문창과 김세랭이라는 채널은 제 취미이기도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진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채널을 제 개인적인 이유로 미루어 놓았던 점 머리 숙여 깊숙이 사과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업로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한 사과에 놀라셨나요? 특별한 오늘의 주제 때문에 이렇게 길고 장황하고 여러분들과 저와의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오프닝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튜브를 팽개친 죄로 인한 제 진정성 있는 사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사과문 잘 쓰는 방법입니다. 유병재님이 인터넷에 올려서 유명해진 이자를 아시나요? 뻔한 사과문들의 허를 찌르는 유머였는데요. 이렇게 뻔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읽어드렸던 사과문은 제가 생각할 때 꼭 사과문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항목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가 누구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쓴다. 사과문은 큰 파장이 생겼을 때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이나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 글입니다. 잘못을 상세히 쓰는 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일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나의 잘못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표현은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누구에게 죄송한지 정확하게 쓴다. 사과할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우리는 가장 화가 납니다. 만약 당신이 사과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그냥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과 대상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과문을 작성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확실히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세요. 사실을 정확히 밝히되 변명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잘 간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 꽤 많은 진심과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문에서까지 변명을 한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것을 사과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변명하려고 기어 나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해야 할 때 회피해버리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찌질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찌질하게 만들지 마세요. 반성하고 수습 방안을 제시한다. 가끔 이 항목이 빠져있는 사과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글을 펀지르르하게 잘 써도 결국 책임감 없이 툭 던지는 미안해, 미안한데 어쩌라고 와 다를 바가 없는 사과문입니다.
드래곤볼을 모아 소원을 빌듯이 기적을 행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할 사과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참고할 사과문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님의 사과문입니다. 잘 쓴 사과문으로 유명한 사과문이죠.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과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왠지 오늘은 어떤 글 쓰는 스킬적인 것보다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 더 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은 아니죠. 네, 그래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시는 여러분들의 곁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